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매핑, 엄청나게 쉬운 매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초적인 매핑 넣는 이 시험에서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매핑을 넣어볼까요? 자, 시험 문제를 봐야겠죠. 시험 문제를 봅시다. 왜 이렇게 많이 켜져 있죠, 얘가?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까지 5점이고 밑에 게 15점이죠. 렌즈 값을 40m로 설정하고 이제 카메라부터 해야겠군요. 카메라부터 합시다. 카메라는 이제 타겟 카메라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카메라 누르신 다음에 스탠다드 타겟으로 이렇게 쭉 뽑으세요. 쭉 뽑으신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요 뷰를 카메라 뷰로 쓰는데 이제 이 뷰에서 C 누르시면 돼요. C. 이렇게 잡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것을 렌더링 사이즈를 우선 전 정해주고 갈게요. 요 밑에서는 안 정해져 있네요. 이게 렌더링 사이즈가 얼마냐면 102076 오네요. 요거는 이제 F10번 누르신 다음에요. F10번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정해주면 돼요. 102076 딱 정해져 있죠. 렌더링 사이즈는 여기 시험지에 주어진 대로 정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딱 이제 사이즈가 102076으로 정해져서 렌더링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렌더링 되는 이제 사이즈를 보고 싶다, 이 뷰포트를. 그럴 때는 Shift F 누르시면 돼요. Shift F. 여기 Shift F.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있던가? 단축키가, 이게 쇼 쉐임 프레임인데, 쇼 쉐이프 프레임이라고 했죠. 단축 Shift F. 잠깐만요. 렌더링은 지금 내가 보이는 요 사이즈라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 되는 거죠. 보세요. 정확하게 이만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102076 맞죠? 102076. 이렇게 좀 정사각형이냐, 얘는. 102076 맞네요. 자. 카메라는 배치를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카메라 렌즈를 얼마로 하냐면 40으로 하래요. 그럼 카메라 선택하시고, 여기서 렌즈 값이 있죠. 요거를 40, 이거를 40mm 정해주면 되겠죠. 근데 40mm를 정해줬는데 지금 이 뷰처럼 안 나오죠. 이렇게 이 뷰처럼 안 나오죠. 이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 이 카메라를 앞으로 당겨버리면요. 이게 보세요. 카메라 이 렌즈 값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40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안쪽이 보이려면 이렇게 카메라가 안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크죠. 너무 크죠? 얘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를 뒤로 빼시고요. 뒤로 빼시고 이렇게 카메라는 뒤로 빼시고 여기서 뭘로 맞추냐면 카메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립이라고 했어요. 클립. 여기 한마디로 이제 카메라를 이제 시작과 끝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뻗어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 어디까지 카메라 잡을래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애니메이션 걸면 애니메이션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돼요. 이렇게 한마디로 끝은 한마디로 이까지 넣어야 되니까 얘만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 앞에 거는 이제 시작 값이에요. 어디서부터 카메라 잡을래 그 말인데 이게 위로 올려봤자 별로 티가 안 나요. 이게 너무 치고 작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건 한 좀 쳐주세요. 한 천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천 정도 쳐주시면 이게 뿅 나오죠. 이 빨간색 선이.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게 좀 이렇게 빨리 들어가게 돼요. 됐죠? 한마디로 선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얘는 보면 뭐 여기 보면 뭐 기둥이 이까지 나와야 되고 이게 뭐 비슷하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솔직히 4개 창문이 4개 나와야 되네. 그러면 얘가 뭐 더 뒤로 가야겠죠. 지금 여기까지 잡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잡히는 거예요. 렌즈 값은 못 바꿔요. 40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렌즈 값은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나와야 되니까 이까지 나와야겠죠. 지금 이까지 비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을 좀 더 당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창문 4개 나오고 기둥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만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고 뭐 이거는 뭐 옆으로 이렇게 좀 당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위에 잘리거든요. 이게 잘려서 밑에가 이렇게 돼요. 이 밑에 잘리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잘리게 보여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자, 이게 안 잘리게 보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나요? 뭐, 저기서는 안 잘렸네요. 저기 사이즈가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얘를 안 잘리려면 좀 더 이렇게 얘를 위로 당겨야겠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렌즈 값은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렌즈 값은 변하시면 안 되고 요걸로 맞춰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밑에가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뭐 알 수가 없네 보이니까 뭐 이래 되겠죠. 최대한 이렇게 해서 밑에가 안 잘리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야겠죠. 조금 잘리는 거는 그렇게 감점이 안 될까요, 여러분? 뭐 이 정도면 되겠네요. 뭐 됐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고 이제 이걸 왜 어쩔 때 쓰냐면요, 여러분. 이게 뭐 이럴 때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 여기서 봅시다. 라이트는 제가 숨길게요. 자, 여기서 카메라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카메라 뷰를 보면요. 여기서 이게 어나이드 올하고 뭐 이렇게 브리즈 올하고. 자. 이렇게 잡았는데 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거는 제가 와일드로 바꿀게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았는데 보세요. 지금 카메라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서 더 뒤로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문이 걸리기 때문에 문에 걸려서 이렇게 이 문 앞에 문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여기 이게 안 보이겠지. 보세요. 문 때문에 문이 보이죠. 최대한 이제 그냥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게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이 거실을 잡을 뷰를 잡으려면 그렇다고 이제 옆에 문이 하고 싶다가 렌즈 값을 이렇게 좀 줄이죠. 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렌즈 값을 만약에 더 땡기잖아요. 뒤에 거 보고 싶다고 이렇게 땡겨버리면 이게 사기가 돼요. 왜냐면 2시간 너무 많이 들어간 거 2시간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진짜 평수보다 엄청나게 넓어 보이거든요. 운동장 뒤로 땡겨 더 땡겨봐요. 이거 그럼 아주 운동장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세요. 엄청나게 길어 보세요. 2시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좀 더 뒤에서 만약에 이렇게 2시를 이제 렌즈 값을 안 변하고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얘를 쓰는 거죠.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더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 뒤로 가 있죠. 더 뒤로 가면 이제 얘 가려가지고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를 이제 여기서 똑같은 걸로 이렇게 어디 갔죠? 아이고 여기서 이거군요. 끝은 당연히 넘어가야겠고 렌즈 값은 여기서 확대를 좀 해도 돼요. 이렇게 얘는 렌즈 값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시작을 바꾸는 거죠. 시작을 이렇게 그럼 여기 보이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는 거겠죠. 이 거리 값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를 뭐 여기서 이게 문인가요? 여기가 됐군요. 그러면 이거를 렌즈를 좀 옮겨야겠네. 이렇게 옮깁시다. 이렇게 좀 옮겨야겠네요. 얘는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여기 렌즈가 조금 더 좁아야겠군요. 저기 걸리네요. 저 벽에. 자, 이래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해서 화장실로 잡는 게 더 이해가 쉽겠네요. 화장실로 한번 잡아봅시다. 화장실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화장실이 봅시다. 얘를 좀 더 뒤로 뺀 다음에요. 화장실을 이렇게 잡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렌즈 값을 조금 더 뒤로 빼면 되겠네요. 얘는 시작 값을 좀 더 저 화장실에 맞게 이렇게 빼야겠네. 됐죠? 그 다음에 화장실 뭐 여기를 좀 고치면 되겠네. 좀 널떡하게 고칠 거라면 이거를 세워야 되니까 뭐 이게 800이고 이게 한 1200 정도?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잡으면 되겠죠? 지금 이거 변기가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변기랑 해서 얘가 나오죠. 이걸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까요? 이게 일반, 이게 V-Ray가 아니라 일반 재질이거든요, 이게. 이게 일반 재질인데도 라이트가 많아가지고 렌더링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사이즈를 좀 크게 한 것도 있고. 솔직히 1에 걸릴 바에 V-Ray 걸린 게 낫겠죠. 자, 렌더링이 걸렸네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V-Ray가 아니에요. SK9이거든요. 이게 V-Ray 착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렌더러죠. 스캔라인 렌더러. 근데 왜 V-Ray처럼 나오냐? 이 라이트 세팅을 엄청나게 완전 노가다로 다 했거든요. 라이트 세팅을 한 10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V-Ray 이제 일반 V-Ray가 실제처럼 보이는 이유는 재질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라이트 세팅이거든요. 왜냐면 이 V-Ray가 나오는 것부터 고수 하수 그 중간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V-Ray는 그냥 라이트 한 개만 딱 줘도 GI가 알아서 세팅되기 때문에 한번 빛반사가 여러 번 먹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처럼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람들이 스캔라인 재질을 공부 안 하고 그냥 V-Ray를 바로 배워 버리는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아니 V-Ray 배워도 이 정도 못 뽑는 사람 천지백갈이거든요. 일반화에서 배워가지고 주위에 물어봐요 한번. 이게 일반 이제 렌드를 갖고 이 정도 뽑을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뽑아 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나는 백날 뽑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런 건 다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오토매틱 배우고 수동 배운 애들은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오토매틱 현동 쉬우니까요. 근데 수동, 한마디로 자동차를 치면 수동 배운 다음에 오토매틱 배우면 엄청 쉽죠. 그 차이에요. 일반 렌더로 이 정도 뽑는 애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애들이 V-Ray 배우면 못할까요? 그냥 하거든요. 왜냐면 V-Ray랑 일반 재질이랑 거의 70% 이상 하는 이제 개념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캔라인 제일 중요한데 이 스캔라인 재질도 아예 안 배우고 V-Ray를 바로 배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근데 보통 전부 다 안 가르치죠. 왜냐면 이게 저도 솔직히 이게 귀찮아서 이제 일반 학원에서는 스캔라인 대충 하거든요. 왜냐면 꼴랑 90시간 주거든요. 90시간 안에 세 달 안에 다, 한 달에 30시간인데 그 안에 V-Ray까지 다 알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일반 재질만 제대로도 한 달 넘게 걸리는데, 30시간을 전부 다 이론으로 한다. 그럼 가능하겠죠. 근데 실습 하나도 안 하고 30시간을 전부 다 이론으로 한다. 그러면 애들이 못 붙어요. 그러니까 직업 학교에서는 어차피 시간 개수가 엄청 많잖아. 700시간, 긴 거는 1000시간 이래 되니까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데, 뭐 일반 학원 이제 그냥 수강해서 하는 그런 뭐 월수금방 그런 건 저도 해봤지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안에 가르칠 수가 없죠, 솔직히. 그래서 V-Ray를 배우기 전에 스캔라인 재질을 꼭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저도 이제 제대로 그래 맨날 기초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 위에 거 배우면 뭐 합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죠. 그 위로는 못 뽑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재질을 무조건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천장도 안 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건 건데 이 정도인데 리터칭도 안 한 거죠, 이거 솔직히. 근데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 스캔라인 재질이 허접한지 내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자. 그래서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래 뽑았냐면, 이게 우리가 라이트 배치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립을 안 하면, 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카메라가 여기서 여기 있으면 이게 없으면 이게 가려버리는데 이게 이 변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클리핑으로 이렇게 클리핑 플랜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렇게 잡는 방법도 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 이렇게 이제 카메라 잡았죠. 카메라는 잡힌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뷰는 이제 여기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움직이실 거면 이 뷰로 이런 뷰를 이 뷰를 다른 뷰로 써가지고 움직이세요. 자, 우선은 뭐 얘랑은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 건 다 벽이죠. 이제 재질을 제가 한 게 줄게요. 뭐 이런 건 다 벽이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유리였죠. 유리니까 글래스로 합시다. 이러면 글래스. 뭐 월 합시다. 월. 이제 벽은 월. 뭐 이런 거는 뭐 이 시험에서 빨오프 이런 거 안 줘도 되거든요. 솔직히 빨오프 같은 거 퀄리티를 말라줍니까?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재질 넣으세요. 얘랑 얘 똑같은 거. 얘도 벽체 잡은 다음에 뭐 얘랑 똑같은 거 넣고 이거는 뭐 조금 흰색에서 조금 뭐 이렇게 흰색에서 조금 회색깔 톤 정도 이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 그냥 뭐 됐죠. 그 다음에 뭐 얘네들 재질 안 줘도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어진 것만 주면 돼요. 나와 있잖아요. 과도하게 어둡거나 밝지 않게 설정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얘들 재질은 끝났고 이제 배경 이제 이게 배경이죠. 배경. 배경인데 이제 이게 렌더링 걸어보면 이제 이게 배경이 안 나오죠. 왜냐면 이제 배경에다 얘네들은 이제 맵을 깔아요. 원래 제대로 깔라면 이제 원래 들으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 실린더를 그린 다음에 뭐 얘를 뚫어 가지고 이 여기에다 이렇게 이제 뭐 맵을 두르는 게 그나마 배경 맵 될 때 제일 좋거든요. 애니메이션 걸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이게 뭐 이게 여기 통유리다. 그럼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카메라를 건다. 그런데 얘네들은 어차피 동그랗게 돌아가기 때문에 맵을 넣으면 이제 배경이 이렇게 뭐 나와요. 이제 근데 이 시험처럼 배경에다 넣어버리면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못 걸거든요. 왜냐면 그냥 배경에 고정이 돼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넣어볼게요. 그냥 얘는 이 시험에서 이렇게 넣으면 치면 돼요. 자, 8번 누른 다음에 쉽게 말해서 그냥 배경에다 넣는 거지. 여기다 넣는 거예요. 누르신 다음에 비트맵 누르셔가지고 저 이제 폴더 있죠. 이 폴더 들어가면 이 폴더 안에 주거든요. 이거 백그라운드라고. 이걸 넣으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한 다음에 넣어줬죠. 넣어줬죠. 그럼 이제 여기서 렌더링 걸면 이게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이뷰에서 누르신 다음에 뭘 누르시냐면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누른 다음에 백그라운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 이건가? 이게 뷰포트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한마디로 바탕에다 백그라운드를 깔 거다, 이미지를 깔 거다 그 말이야.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탕이 깔리거든요. 깔리는데 여기서 안 보이시죠? 자, 이뷰를 움직이면 안 되고, 자, 뭐 이거를 뭐 제가 이뷰에서 잠깐 깔아볼게요. 그냥 이게 깔렸는데 이래 나오죠. 동그랗게 들어갔네요. 이게 버전마다 달라요. 이게 보시면 8번 누르신 다음에 얘를 당겨 보세요. 이렇게 맵으로 인스턴스로 인스턴스로 당기셔야 됩니다. 인스턴스로. 이게 2014 버전은 이게 자동으로 스피어로 들어가거든요. 한번 동그랗게 들어가요, 맵이. 근데 저 시험에서는 동그랗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하이 버전은 스크린으로 저절로 돼 있는데 이게 신 버전은 자동으로 이렇게 스피리컬로 넣거든요. 이거를 스크린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냥 스크린으로 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끝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건 애니메이션 불가능하죠. 왜냐면 여기서 잡더라 하더라도 바탕은 나오겠죠, 이렇게. 바탕은 나오지만 얘가 카메라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지. 이거는 나중에 제대로 뭘 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탕에 까시면 돼요. 한마디로 신버전일 때는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얘를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고버전은 그대로 스크린에 되어 있을 거고. 자, 그런데 바탕에 이렇게 나와야겠지. 스크린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뭐 밑에 바닥에 뭐 깔아 이거 저거 이거 뭐고 이거 재질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조명 설치하고, 이거군요. 카메라 설치하고, 백그라운드 설치했죠. 그 다음에, 플로어, 플로어 툴을 사용해서 화분을 표현되도록 하라. 요렇게, 요거거든요. 요거. 이거는, 그냥, 뭐, 어디죠? 이 레프트 뷰에서 그냥 까시면 돼요. 여기서. 이건 제가 바탕화면 없앨게요. 다시. 자, 여기서 플랜으로 한 이 정도에 있죠? 대충 해주세요. 세그먼트는 일일로 하시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거 맵을 불러 와야겠죠? 뭐 맵을 한 개. M 누르셔가지고 불러옵시다. 이거는 뭐 플로우니까 FLOWER 여기서 디퓨즈 맵, 비트맵으로 우선 불러와야겠죠. 이거죠, 플로워. 이 크기가 403, 400이고 34일에 이거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403, 41. 403, 41. 오픈으로 불러오시고 얘를 저 이미지랑 맞게 맞출게요. 맞춘 다음에 줄이는 게 좋아요. 403, 41. 반대로 적어야 돼요, 맥스는. 341 밑에가 400 이래 되겠죠. 그 다음 얘를 스케일로 좀 키워주면 되거든요. 얘가 좀 너무 뒤에 있죠. 그리고 얘를 뭐 한 2초에 배치해야겠네. 얘를 아이고 얘를 스케일로 키웁시다. 얘를 키워야겠네요. 이렇게 키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맵을 던지시고 이게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쇼쉐입. 그 다음에 얘 이제 이래 돼 있죠. 이게 렌더링 걸면 저 바깥에 흰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오죠. 흰 색깔이 알파 채널을 뒤에 깔아 주셔야 돼요. 여기서 맵 가신 다음에 이거 오파시티. 예. 그러면 이제 검은색은 이제 렌더링이 안 되고 흰 색깔만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비트맵 눌러주신 다음에 알파 채널 있죠. 한마디로 저 검은색은 렌더링이 안 되고 흰색만 렌더링이 돼요. 오파시티로 돼가지고. 이게 뭐 사람 합성할 때만 쓰고요. 아니면 나무 같은 거 합성할 때만 쓰거든요. JPG는 이제 알파 채널을 이제 포함을 못해요. 근데 타가 같은 포맷은 알파 채널이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타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파일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JPG를 하실 거면. 뭐 이 시험에서는 주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얘가 투명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투명해졌죠. 그럼 얘 위치를 좀 맞춥시다. 얘를 여기서 좀 당겨주면 되겠네. 얘를 좀 더 크게 해야 되나요? 얘가 더 앞에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어디 갔니? 어이? 아 이게 잘렸군요. 얘가 위치가 무한 밑에 박혀 있네요. 얘가 좀 더 커야겠네. 스퀘어를 좀 더 키웁시다. 이 정도? 이 정도 돼 있죠? 맞죠? 이래가지고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럼 알파 채널로 돼서 뒤에 게 안 나오죠, 이제. 요렇게 되겠죠, 여러분. 요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바닥 재질 넣으면 되겠네요. 바닥 재질. 이거는 얘 누르신 다음에 이거 있죠 여러분. 토글 단축키는 Alt Q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Alt Q 누르지 말고 이거 누르셔야지 돌아옵니다. 얘만 남겨두시고 자 여기다가 뭐 체지를 넣으면 되겠죠. 얘는 뭐 나무바닥이네요. 나무바닥 플로워. 뭐 이것도 정확하게 넣어도 그냥 넣읍시다. 이렇게 던지시고 얘는 보이게 해주시고. 근데 왜 안 보이냐면 얘가 이제 이게 UV 맵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뭐 기본 도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표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여기 보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제너레이션 매핑 코디네이션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게 재질을 하면 알아서 이렇게 매핑이 들어가죠. 이제 맵 따라 들어가는데 폴리를 바꾸거나 이제 분리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좌표계가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UV 맵 더블을 주셔야 돼요. 여기 누르신 다음에 전 단축키를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찾아야 되니까 UV맵W 있죠. 이거 주시고요. 얘는 박스를 주면 되겠죠. 박스를 좀 내고 자 그럼 얘 결을 알아야겠지. 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우선 우리가 다시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탑뷰에서요 여러분. F3번 누르시면 나와요. 1번 누르시고 R, E 누르신 다음에 로테이트를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결이 이게 맞나요? 결이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우선 얘 이제 맥 크기를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이거는 맥 크기를 딱 맞춰줄게요. 제가 맥 크기가 이게 얼마였냐면 불러올 때 아는데 이거 완전 바꿔다 하면 너 보면 알겠구나. 지금 얘가 짜부가 된 거지, 늘어난 거지. 예. 이게 이거죠. 이게 사이즈가 얼마냐면 14639이네요. 14639. 그럼 이 거꾸로 적어야겠지. 392, 146. 높이는 똑같이 뭐 146 해줄게요. 얘가 엄청나게 이래 되죠. 엄청나게 작네요. 그럼 이걸 1번 누르신 다음에 스케일로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아이고. 1번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키우시면 되는데 얘가 결이 반대군요. 아, 이쪽에서 본 거니까 결이 반대겠구나. 얘를 돌려야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1번 누르신 다음에 노란불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지모. 아니면 클릭하시든가. 노란불 들어온 상태에서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렌더링을 다시 걸어볼게요, 제가. 얘가 아무래도 얘보다는 조금 더 작은 것 같네요. 그러면 스케일로 조금 줄입시다, 여기서. 이렇게,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되게. 이게 뭐, 실무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마디로, 요 넓이가, 이제 벽체, 내벽 넓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시험이니까 그냥 할게요, 여러분. 이 정도로 나오면, 딱 알맞겠네요. 됐네요. 됐죠. 그럼 거의 똑같죠?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명, 조명은 우선 여기까지만 해놓고 조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뒤에 더 투명하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거 맵을 좀 더 고치면 되겠네요. 요거는 보통 유리는 여러분 이거를 검은색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검은 색깔이 이제 유리는 제일 좋거든요. 그냥 까만색으로 하시고 이제 다시 이거를 한 15% 정도 해볼게요. 15%. 유리는 원래 검은색으로 하는 게 제일 예쁘거든요. 15% 정도 좀 되겠네요. 투명하고만. 30%라도 투명하겠네. 뭐 됐죠? 유리는 검은색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원래.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까지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저장을 따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보세요. 우리 카페 얘 배치까지 한 게 이제 수원본 인테리어고요. 이거 다 한 거. 이까지가 수원본 인테리어예요. 그리고 요 밑에까지 한 거 있죠. 요것들은 이제 이름을 따로 저장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따로 저장 안 해도 되나? 저장하는 게 뭐라고 그냥 시험 종료 전 필수 사항을 다시 한번 읽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수원번호 타가 수원번호 인테리어 베이핑 표현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여기다 그대로 수원 저장하면 되겠네요. 이 수원번호 인테리어로 그대로 저장하세요. 저기 똑같이 돼 있네. 자, 그럼 요 타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대강 어떻게 쓰냐. 이게 뭐 엄청 많이 써요. 이제 뭐 이거는 제가 한 게, 예를 들어서, 이건 타가 파일이거든요. 이건 JPG랑 알파 파일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같은 거 이제 합성할 때 쓰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자, 뭐,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서 플랜으로. 플랜으로 그릴 때 사람을 만약에, 여기서는 사람을 이제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럼 사람 크기랑 비슷하게 하셔야 돼요. 여자라 치면 한, 이게 한 1650 정도 되겠죠. 여자 키가 1. 보통 큰 사람은 1. 이제 1m 이제 키가 165 정도 되니까 넓이는 이 정도를 알아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높이만 맞으면 되거든요. 이 넓이는 이제 사람 몸매 보고 넣으시면 돼요. 뭐 이거를 제가 던져볼게요. 이렇게. 그럼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옆에다 이렇게 플랜드 한 개 깔고 뭐 이렇게 대충 해볼게요. 이게 사람이고 뭐 이렇게 건물이다. 이렇게 건물이 있다. 건물이 너무 작죠.
대충 이랬다 치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카메라를 잡아, 이쪽에서 잡았죠. 이게 이제 이 블레는 카메라 잡는 방향 따라서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한 이 정도로 돌아가야겠죠. 이렇게. 얘가 위로 올라와야겠지. 자, 됐네요. 자, 얘가 뭐 좀 홀쭉하면 홀쭉한 거고, 이렇게 널떡하면 돼지겠지. 뭐 이렇게 알아서 하고. 자, 랜드님 걸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흰 색깔이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JPG 파일이고 타가 이제 포맷이 타가기 때문에 이 안에 내장이 되거든요. 두 번 불러 필요는 없어요. 얘를 여기 오파시티에 집어넣고 이렇게 카피로.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알파 채널이라고 했죠. 알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타가는 알파 채널이 그렇기 때문에 렌더링을 하면 저 흰색깔은 렌더링이 안 돼서 이렇게 협상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조감도 같은 거 할 때 사람 집어넣을 때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또 맥스에서 집어넣는 게 또 뻘짓이에요. 포토샵에서 집어넣는 게 더 편하거든. 근데 굳이 맥스에서 집어넣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장점이 한 게 있다면 이게 그림자가 나와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림자가 나오는 게 그냥 조금 더 그런 거겠지. 그림자가 나오거든 여기서. 홈량을 좀 볼까요?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아시겠죠? 어떤 건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개도 쓸 수 있어요. 한마디로 보통 나무 합성할 때 많이 쓰지. 근데 얘네들은 단점이 나무 많은데 나무 한번 해볼까요? 저기 터치 소스죠. 나무도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퀄리티 좋은 걸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허접하게 나와요. 자 나무 한 개 엄청나게 퀄리티 좋은 거는 막 20메가씩 이러거든요. 이거를 제가 뭐 대충 한 개 여기서 그려볼게요. 뭐 나무가 한 이 정도 하겠지. 자, 이 나무가 들어갔죠? 얘가 지금 뭐 이미지가 좀 크기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얘도 뭐 땡길게요. PNG도 이게 포함하고 있는 렌더링 걸어봅시다. 나무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맵이 여기서 뭐 오퍼시티겠네요. 얘도 알파 채널을 포함하고 있죠, PNG도. 그럼 이게 나무도 이렇게 합성이 되면 뒤에 이제 그림자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개만 하면 너무 그거 하니까 얘네들은 제가 옆에다 한 개. 한 개 더 묵살할게요. 요거는 제가 그림자를 끌게요. 이거는 앰비언트로 제가 해줄게요. 0.2 정도. 자, 이렇게 돼 있다.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나무 따라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합성할 때는 이 각도 따라서 이렇게 뭐 바꾸면서 어느 정도 나올 수가 하겠는데 이게 카메라 애니메이션 되면 답이 없어요. 그냥 그림이기 때문에 답이 없거든, 이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3D, 이미지만 딱 뽑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뭐 퀄리티 좋은 나무 써도 상관없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이게 뭐, 카메라 돌릴 때 애니메이션 만들 때가 문제거든요. 그럴 때 진짜 3D 나무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3D 나무는 너무 세그먼트가 많아요. 컴퓨터가 안 좋으면 한 개만 잘못 불러와도 바로 그냥 컴퓨터가 달나라로 가거든요. 뭐 3D 나무를 제가 한 개 불러볼게요. 뭐 제대로 된 나무가 없냐? 뭐야 한 개 불러봅시다. 맵들이 이제 저기 불러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맵들이 안 불러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맵들 불러오면 되는데
이왕 하는 게맵 불러올까? 불러옵시다. 잠시만요. 제가 불러볼게요. 이게 61번이군. 자, 맵들을 불러왔죠. 이 나무는 쉽게 말해서 진짜 3D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얘네들을 이제 건물 같은 애니메이션을 찍는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대로 나오겠죠. 진짜 3D 나무니까 그 차이에요. 단점은 세그먼트가 많이 막는다는 거랑 이제 컴퓨터가 뭐 좋아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겠죠. 이렇게 렌더링 걸면 나무가 나오겠죠. 얘네들은. 그런 다음에 카메라 잡고 쉽게 말해서 뭐 쉽게 이런 거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딱 한 개씩만 뽑는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 뭐 건물 같은 걸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뭐 이렇게 이게 뭐 카메라 비라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를 찍는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이제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무거워지는 거 이런 건 솔직히 뭐 나중에 이제 뭐 퍼럭시 같은 걸로 바꾸면 되긴 돼요. 그러면 이제 정교수가 줄어들면서 그래도 렌더링 오래 걸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퍼럭시를 줄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이런 차이죠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협상하는 게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배경화면에다 이제 그림을 넣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이거는 제 교재에 있는데 잠시만요. 그런 경우는 뭐 이런 경우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뒤에 배경은 그림이고 그냥 얘네는 진짜 모델링 한 거거든요. 얘네는 이거 약간 교재했죠 여러분. 이게 모델링 한 거예요. 모델링 한 건데 이거를 뒤에 배경을 이렇게 합성해서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사진 같은 거 있죠. 사진 뭐 이 여기다가 이 건물을 세울 거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항공 사진부터 해가지고 찍어 오잖아요. 항공 사진 같은 거, 뷰 같은 거 이제 업체에서 찍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말고 위에서 바라보는 이런 거 조감도 아파트 단지 같은 게 보통 위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 뷰를 이제 헬리캠 같은 거 띄워서 찍어 줘요. 이제 작업할 때 그게 다 합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림 사진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바탕에 깔고 작업하는 게 낫거든요. 바탕화면에 그냥 깔고 작업하는. 근데 바탕화면 깔더라도 이게 초점이 맞아야 돼. 초점이 이렇게 이 초점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초점을 잡는 기능이 맥스에 있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뭐 정규 강좌에서 해드리고 아니면 맥스에 있는 강좌에도 초점 잡는 강좌가 한 몇 개 있을 겁니다. 유튜브 강좌 보시면. 그래 맞춰야지 이렇게 그림자랑 제대로 나와요. 초점이 안 맞으면 한마디로 이 배경에 대해서 초점이 안 맞으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얘는 지금 플랜 이래 깔려 있죠 여러분. 식감을 보면 얘는 이래 돼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초점을 이렇게 아무 때나 했어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초점을 이거 초점을 생뚱맞게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래 봐요. 그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저 배경이랑 얘랑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맞추는 방법은 이 선 이제 맞추는 그게 어디로 맞출 건지는 이 배경 이제 물체 따라 다른 건데 그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거든요. 카메라로 뭐 쉽게 말해서 제가 바탕 지어볼게요. 이 평면에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주전자 한개 그려볼게요. 주전자. 자. 주전자 한개 그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잘 보세요. 얘는 진짜 초점을 맞춘 거라서 이 건물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 건물 뒤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진짜 이 사진 평면 뒤에 건물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너무 크네요. 근데 니 왜 이렇게 크니? 자동차나 치고. 그래서 이 소점이 맞는다 그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더 뒤로 가죠, 여기서? 그거 보세요.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서 뭐 띠띠빵빵하고 온다. 띠띠빵빵하고 오죠, 이렇게. 이리로 오잖아요. 그럼 얘 진짜 여기서 이 사진 뷰에서 얘가 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세요. 지금 얘가 여기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그럼 이 사진 뷰에서 이제 얘가 이렇게 진짜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쑤웅 하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만약에 다시 오잖아요, 이렇게? 쑤웅 하고 이렇게 자동차가 진짜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점을 제대로 잡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안 잡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얘네 뒤에 거든 진짜 모델링을 한 것들이 아니고 그냥 그림이잖아. 배경하면 그림을 그냥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소점이겠죠. 진짜로 얘네들을 모델링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배경만 합성을 할 때 소점이 맞아야 되거든. 얘가 이쪽 뒤에 가 있죠, 만약에. 그럼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맞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주차가 됐다. 만약에 여기죠. 여기 이렇게 돼서 이 주전자가 엄청나게 크네요. 말도 안 돼. 큰 거네. 여기 자동차 요만하죠. 여기 이렇게 여기 배치가 요렇게 돼 있다. 얘가 지금 어디가 있죠? 니 어디 있니? 얘가 바닥에 끊겨져 있군요. 얘가 이렇게 여기 주차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 여기?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맞죠? 아시겠죠? 플랜을 까는 이유는 얘네들 그림자를 뽑아서 합성하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합성하기 위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얘가 맨 처음에 뽑으면 그림자 뽑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랜드 엘리먼트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뽑혔거든요. 이거 아니죠? 어디 갔니? 이거군요. 이게 아닌가요? 한 개씩 보여주면 이렇게 뽑히면 이건가요? 얘군요. 여기서 얘를 또 뽀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가 맨 위에 건가요? 씨. 헷갈리는구만. 이걸 다시 열어야겠네. 원래 끼 저거고요. 뭐 이렇게 데이터 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배경 깔고 얘 아까 뽑은 거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노가다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합성이 돼가지고 그림자를 뽑기 위해서 쟤를 밑에 플랜을 까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맥스를 좀 배우셔야지 됩니다. ATC 뭐 1, 2급에서는 뭐 좀 그렇고 됐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조명 배치하고 저장하는까지 하고 이제 ATC 2급 이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